창세기 6장에는 그때 당시에 인류의 타락과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은 죄에 익숙해졌습니다. 이 개념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죄에 익숙해졌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예수 믿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죄에 익숙할 수 있습니다. 늘 성령에 깨어서 민감한 오늘 하루의 은혜의 삶이 되셔야 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죄에 익숙해졌더라.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졌습니다. 세상에 충만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거룩함이 가득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졌습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의 인간의 마음에도 어떻습니까? 모든 계획들이 악해질 뿐이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의 후손으로 여겨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후손으로 여겨지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그렇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자, 셋,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습니다. 그 셋의 계보, 그 족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계보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6장에 보니까 이 셋의 후손으로 여겨지는 표현이 참 놀랍죠. 하나님의 아들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여기서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가인의 후손으로 여겨집니다. 해서 이제 저희들 소견에 보는 대로 그 모양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셋의 후손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여러 명의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보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죄에 익숙해지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도 여지없이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신앙을 자랑할 게 못 돼요. 내가 아무리 이번 주일날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렸어도 그냥 그 다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또 그 다음 며칠 동안 우리는 금세 죄악이 물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여전히 믿음의 허리띠를 조여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셔야 됩니다. 믿음 주시고 새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명심하십시오. 예수 잘 믿는다고 자평하는 우리 역시 어느 순간 아차하는 순간에 죄에 익숙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보가 끊어져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오직 외길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아차하는 순간에 셋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계보에서 벗어났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성경의 진짜 메시지예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죄가 습관이 되어져 버리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계보에서 끊어져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더라. 이게 진리의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 붙잡으시고 믿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오늘도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에게는 당연히 심판이 예고되어 있지만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는 방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18절을 보시겠습니까?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뭐죠?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인 방주를 설계를 하고 만든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라. 인류는 멸망할지라도 너와 너의 가족은 살 것이고 나는 너의 가족들을 통하여 새로운 문명을 일으킬 거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신앙은 관계라고 했습니다. 주일날 말씀드렸죠. 신앙은 관계예요. 자, 하나님이 노아인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관계니까.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자, 먼저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노아 방주에 대해서. 그랬더니 노아가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22절 보세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다 준행하였더라. 따라합시다.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이게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죄는 쉽게 중독됩니다. 누구도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 올고 전 여러분의 믿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툭 하면 그냥 넘어집니다. 툭 했더니 죽었더라. 우리도 그 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도 예외 없이 죄에 쉽게 중독될 수 있다. 기도 가운데 인정하십시오.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죄에 익숙하지 않고 경건이 거룩한 습관이 되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하였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 거룩한 관계 속에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삶의 터가 노아의 방주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기도한 대로 잘 살아내시는 하나님 나라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